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건조해. 좀 뭔가를 해줘라고 이렇게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욕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너무 부어서 목소리도 잠기고 얼굴이 너무 부었죠? 밤늦게까지 좀 음주, 술도 마시고 거기다가 에어컨,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더니 이렇게 벌써 뾰루지가 얼굴에 이제 나더라고요. 어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뾰루지가 벌써 돋았거든요. 이게 지금 몸에서 피부에서 저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친자연적으로 아침 세안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 너무 집에 다 있으실 그런 재료로만 해볼 거예요. 쌀겨 가루, 그리고 녹차 가루, 이렇게 쌀뜨물. 저는 이렇게 늘 쌀뜨물을 큰 용기에, 넉넉한 용기에 닫아 놓습니다. 오트밀로 밥을 지어 먹고 있는데요. 오트밀 가루도 있잖아요. 귀리 가루도 있는 만큼 귀리 물도 굉장히 좋아요. 미백의 간 오이입니다. 이 오이는 보시다시피 수분이 많아서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좋죠? 그리고 모공 블랙헤드를 없애줄 오일인 호호바 오일을 이용해서 아침에 세안제 없이, 클렌징 오일 없이, 계면활성제라든지 화학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피하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천연 재료로만 세안하고 싶다, 그런 날 활용하시면 좋을 세안법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호호바 오일을 얼굴 전체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코에는 조금 이렇게 롤링과 함께 호호바 오일을 한번 도포를 해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호호바 오일이 모공 속으로 스며들면서 피지를 흡착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얹어 놓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뾰루지가 나서 오일은 바르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자극을 주지 않을 거예요. 오일은 씻어도 이렇게 꾸덕꾸덕 오일리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안제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오일을 좀 더 말끔하게 지우면서 이 밤새 올라온 피지와 좀 각질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연 세안을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정도. 그리고 여기 또 녹차 가루를 같은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걸로 좀 스크럽이랄까요? 피부 세안을 할 건데요. 사실은 아침은 그 물 세안만 해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이 어느 부분은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모공 부자라든지 또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는 살짝 각질 정리가 필요해요. 그럴 땐 이렇게 분말가루를, 천연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살살 스크럽만 해주어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조금 수분이 부족한 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 대신 오이 대칭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쌀겨와 녹차를 1:1 비율로 섞은 거예요. 요 트러블은 너무 세지 않게 그냥 살살 얹어주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이렇게 모공 있는 부위는 살살 롤링을 해줄 거예요. 요 과정에서 끈덕끈덕했던 호호바 오일도 산뜻해지게 세안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심하게 롤링을 하시기보다는 아침 세안이시기 때문에 요 쌀겨가루, 녹차가루 자극이 전혀 없잖아요. 이 성분과 호호바 오일이 만나서 피지가 완전하게 빼주면서 피부도 맑아질 거예요. 씻고 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러블도 아까보다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이런 피지들도 보이시나요? 거뭇거뭇한 거 진짜 하나 없어요. 네, 하나 없이 너무너무 말끔하게 호호바 오일과 쌀겨가루와 녹차가루가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와 블랙헤드를 다 흡착시켜서 너무너무 산뜻한 마무리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세안을 하셨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애정하는 쌀뜨물을
넣어서 이제 마무리 세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에 쌀뜨물을 잘 이용하는 편이라서 늘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전용 대야에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남은 오이는 꼭 이렇게 조금만 손에 가시면 돼요. 이렇게 즙을 쭉 짜주셔서 물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훨씬 더 미백에도 좋고 수분 촉촉한 그런 헹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그냥 쌀뜨물, 식초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세안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이는 웬만하면 그냥 딱 즙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건더기가 있으면 이게 마무리 세안이기 때문에 또 헹궈내면 귀찮잖아요. 오이 즙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촉촉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이라서 좀 예쁘게 이렇게 패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푸어푸 이렇게 세안하시듯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런 말 들었는데 물 뿌리고 때리면 자국도 안 남는다고 막 그런 무심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패팅을 하시면은 크게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아이패치 붙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밑 아이백을 이렇게 쌀뜨물 있는 상태에서 두들두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백도 많이 정리가 되고요. 늘어져 있는 여기 볼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두들두들 패팅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 패팅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탄력에는 또 으뜸입니다. 그래서 패팅을 꼭 이렇게 습관처럼 해주시면 아무튼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팅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세안하시는 것처럼 어프어프 하시면서 이렇게 턱턱턱턱 패팅 해주시고 끝! 수건으로 닦지 마시고 이렇게 패팅 하시면서 건조시키세요. 이렇게 두들기시다 보면 어느새 이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트러블란 부위는 너무 패팅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은 진짜 그 오일리함 하나도 없이 호호바 오일을 썼는데도 오일리함이 하나도 남지 않는 깨끗한 세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천연 재료로만 세안하시는 거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면 활성제나 화학적인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천연으로만 된 제품이 나온다면 그리고 또 가성비가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대신 저희는 이렇게 또 조금 손이 가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통해 가득 담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그동안 제 영상 많이 기다려주세요. 안녕!